지금 1차 패스를 한 6인을 무대 위로 모셔봤습니다. 파트 1의 마지막 테스트였죠? 테디와 BBN 프로듀서가 작업한 신곡을 두고 펼쳐진 1대1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한번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약간 풍선 하트 안 보여서 네. 귀여운 하트로 엔딩 포즈를 취해주고 계셨어요. 아, 엔딩. 오. 귀여운 모션과 함께 보라트로 엔딩 포즈 보여주셨습니다. 해피 요정다운 엔딩 포즈 보여주셨고요. 아, 네, 약간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또 포즈로 엔딩 포즈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발레 포즈로 자신을 또 보여주는 자신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고 계십니다. 발레 포즈에 이어서 보라트까지 해서 아주 인간 비타민 다운 엔딩 포즈 또 취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치 음방에서 바로 지금 엔딩을 한 듯한 느낌으로 포즈를 또 취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뒤돌아서 무대 위에서 엔딩을 취하는 모습으로 링링 지원자님께서 또 포즈를 또 취해주고 계십니다. 귀여운 또 포즈로 엔딩 포즈를 한번 지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강지민 지원자의 매력이 또 한껏 보이는 그런 또 엔딩 포즈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강지민 지원자. 좀 강렬한 느낌의 엔딩 포즈를 또 취해주셨어요. 방금 전에 또 귀여운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또 반전 매력을 또 뿜뿜 뽐내고 계시네요. 다양한 또 엔딩 포즈를 준비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엔딩 포즈는 귀여운 보라트로 한번. 보라트랑. 네, 양. 네, 엔딩 포즈는 귀여운. 아, 고양이. 고양이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고양이 포즈를 한번 취해 보셨습니다. 네, 귀여운 부위까지 마무리 지어봤고요. 엔딩 포즈는 또 방금 전에 귀여운 모습과는 또 상반된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엔딩 포즈는 솜씨를 닮은 토끼 포즈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네, 고양이 귀 포즈로 엔딩 포즈, 고양이인가요? 아니면 강아지인가요? 아, 고양이기군요. 고양이 귀 포즈로 엔딩 포즈 하셨고요. 하트로 또 마무리로 또 지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보라트 끈을 한번 하나, 둘, 셋.